네, 안녕하세요. 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네 또. 아. 목이 칼칼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아. 선생님 엄청 막 부시대네요. 아,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지고 얼굴도 막 뽑아 놨잖아 내가 지금 현재. 아 그래요? 아, 어, 내가 민감한. 선생님 바쁘신 거는 상관없고. 바쁜 건 바쁜 거고 미세먼지 미세먼지지. 아, 제가 오늘 몇 가지 아. 질문들을 갖고 왔어요. 일단 전보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 다음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다음에를 미리 예고하는 거야? 예고하는 아. 거예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무료 연설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나? 그게 애매하잖아. 그냥 선생님은 좀 애매해서. 왜 애매하냐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상담료를 받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악용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네. 무료 점사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 해놓고, 네. 그런 사람들만 만약에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면, 네. 우리도 사실 좀 그렇잖아. 네, 그래서, 어떤 말인지 알겠대. 그걸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고민 중인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했었잖아요. 전에는 이제, 네. 뭐, 그때 또 실령님이 한번 해봐라 해서 네. 해봤던 거고, 아. 네, 어차피 이제 실령님이 다음에는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용군 생각이고 아니, 다시 실령님한테 받아봐야겠지. 제가 무작정 메꾸는 수가 있어요. 아, 그 당연히 그러면 알아서 해. 일단은 아, 이제 아. 대운맞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운맞이. 대운맞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운맞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닌데 네. 운맞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그냥 가볍게 찾아오고 그거를 뭐 운을 풀 수가 있지만 대운이라는 건 쉽게 들어오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면 대운맞이를 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상님 중에 큰 조상이 계시거나 그 조상을 활용을 해서 대운맞이를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국감만 비싸게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네, 해도 돼요. 그래? 뭐 누구를 뭐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국값은 크게 받았는데 말 그대로 대운맞이가 아니라 그냥 운맞이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 왜 그런 건가 하냐면 신령님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령님 됐듯이 네. 조상님들도 분명하게 옛날에 어떤 분은 사업을 했던 분도 계셨을 테고 직장생활 했던 분도 계셨을 테고 그 다음에 학자처럼 공부를 많이 했던 분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주 8개로 하거든. 4개는 뭐냐면 저승이잖아. 예. 우주 8개 중에 하나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 우주 8개에 대해서는. 예.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 저승이 말 그대로 우주 8개 중에 하나인데 그 각자의 그 레벨에 맞게 조상님들도 공부를 하신단 말이야. 네.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신령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을 갖고 공부하신 건 아니고 자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계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신력처럼 조상력이 커진 거란 말이야. 네. 그 조상력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큰 조상이 됐단 말이야. 쉽게 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운을 풀어주는 게 대운맞이야. 근데 그릇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부 그릇이라든가 조상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대운맞이로 한다 해서 대운이 들어오지도 않고 큰 조상님이 힘을 그거를 발휘할 수 있게 신력으로 해서 해주는 게 대운맞이인데 무불면하게 사람들이 대운맞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있어 보이잖아. 그쵸. 운맞이로 하시겠어요? 이거보다는 대운맞이 하시죠. 폼나잖아. 그래서 조상력이 굉장히 커진 큰 조상님을 대접을 해주는 게 그 레벨에 맞게 대접을 해주는 게 대운맞이라 하는 건데 좋은 신령님을 모신 좋은 제자 나 같은 선생을 잘 만나면 그 힘이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큰 돈을 썼냐 작은 돈을 썼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조상에 맞게 신령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솔루션 한다고 하죠. 솔루션. 네. 솔루션이 되는 거지. 당신은 이만큼의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니까 네.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길을 터줄게. 이게 신력이고 그 조상력을 활용하는 게 신령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한마디로 해서 혼합이 되고 잘 돼야지만이 진정한 대운맞이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 소통을 다 제자가 다 보고 느끼고 들리고 보여야지만 그 소통에 맞게 또한 대운맞이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이게 지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네.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예. 힘을 써주는 거다. 그게 대운맞이다. 아. 예.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제대로 알고 대운맞이가 필요하다. 조상의 힘에 따라서 큰 조상은 큰 조상의 힘에 맞게 대운맞이가 필요하다. 예. 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많은, 아? 많은 걸 알고 계셔. 아,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례를 직접 배운 거야. 알겠습니다.